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식품 데스크 안효진입니다.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 등 조금만 둘러보면 아름다운 길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남양주의 다산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농식품 데스크 첫 소식에서는 총각 내 야채가게의 저자인 이분과 아주 특별한 나들이를 준비했는데요. 아름답고 촉촉했던 추억의 길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강의 아름다운 경관인 두물머리와 싱그러운 연꽃밭, 다산 정례궁의 생가가 있었던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의 다산길입니다. 300여 년 전 온통 오솔길이었던 이곳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철길로 변했고 이제는 자전거 도로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길동무는 주식회사 소셜마케터의 김영한 대표. 올해 그는 그의 나이만큼인 64번째 책을 출간한다고 하는데요. 생전에 300권의 책을 냈던 정약용 선생과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죠? 다산길은 사람들에게 그림과 같은 풍경은 물론 다산 정약용의 생가와 유적지, 거중기 같은 발명품들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길을 걷는 내내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실천에 옮겨 사람들을 이롭게 한 다산의 진정한 실학정신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김영환 대표 역시 이 정신을 받들어 새로운 디지털 실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깊은 생각에 빠져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다산 선생의 사고를 보면서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농민과 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사고를 또 느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들도 이 스마트와 소셜을 좀 더 배워서 새로운 농업 그리고 미래로 가는 농업, 소득이 있는 농업을 만들어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가들과의 길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